주일 12시에 배우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1주 동안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조금 강해식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죠? 네, 오실 때는 또 이렇게 형광펜이나 펜을 가지고 오셔서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표시하면서, 베드로전서는 길지 않은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베드로전서 전체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한 우리 김종윤 목사님, 제가 만나기에 청년 목사할 때 청년이었는데 이게 청년 목사가 되었어요. 이제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 찬양 앨범을 아마 자비루에서 이렇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 팔리면 가정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부부간에 심각한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갈 때 이렇게 CD도 이렇게 같이 사고 또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이번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도 함께 부를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로마서 강의를 할 때 막 제가 불러주고 30분 만에 만들었던 곡이기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 목회를 하면서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진짜 감사해요. 오늘 2부 10시 예배 때 어제도 제가 광고를 냈는데, 이번에 추석 한과를 판매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어려운 교회는 아니지만 사역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위해서 사랑동산을 맡고 있었던 지강원 목사님이 가셔서 그 교회에서 이거 판매를 하는데, 다른 때보다 제가 좀 더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2천 박스를 가져오라. 그래서 사실 평신도들이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나. 근데 제가 3부 여기 12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들으니까 200박스밖에는 안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시 예배 때 사랑동산 식구들한테 사랑동산 있었던 목사님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알아서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가다가 남아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품질이 좋은 거니까 나누는데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 또 변화산을 지나면서 우리 늘 요 앞에 앉아있던 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우리 정원이 초등학생인데, 피아노 살려고 모았던 그 동전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또 이제 기도 제목 이렇게 썼는데 그 아이에게 피아노를 좀 이렇게 새 걸 좀 사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했는데 다 채워줘서 피아노도 사주고, 또 이번 기간 중에 어려운 우리 성도들 티셔츠 판매한 수익금으로 또 다 돕게 되고, 우리들 중에 누가 그렇게 여유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 너무 진짜 감사하고, 전 만나교회 목사인 게 너무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만나교회 교인인 게 좋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변화산에 올랐던 그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기를. 자, 우리 성경을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져오셨어요? 가슴에 품고, 성경이 없는 분들은 그 말씀 카드를 품어도 좋아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산 소망으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표시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는 1절에 나와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1절 끝부분에 나와 있죠. 또 3절에 가서 보면 산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그네들에게 어쩌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사를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나그네들이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나그네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에게 나그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뭐 금방 딱 떠오르는 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어떤 느낌이요? 나그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그네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그네와 다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나그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근데 은혜와 평강이 있는 이유가 있죠. 오늘 제가 핵심적인 단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그네들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탈북한 사람들에게 강을 건넌 사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탈북자들은 강을 건너서 오죠. 두만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옵니다. 왜 강을 건널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죽음의 강을 기꺼이 걷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고난들은 우리들에게 고난으로 끝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어원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최초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그 가족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을 지나다가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히브리인, 저는 어쩌면 이들이 강을 건넌 사람들, 그들은 소망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독교는 이 땅 위에 존재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박해의 시간들을 지나갔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2000년 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박해의 시대가 옵니다. AD 64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역사 가운데는, 세계사 가운데는 10대 박해가 있는데 이 네로 황제 때 첫 번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정설은 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흔히 들었던 이야기에 의하면 네로는 폭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시를 쓰는 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로가 시를 쓰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그 불이 번져나가면서 로마 시가가 다 타고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돼서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불을 지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도망을 가고 흩어지고 숨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피난 갔던 장소가 오늘 1절의 베드로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갑파도기아, 갈라디아,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렇게 지나고 또 제가 터키에 갔을 때 가보았던 정말 놀라웠던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저게 지하의 도시입니다. 제가 놀랄만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놀래야 될까요? 안 놀래도 될까요? 놀래야 되죠. 저 지하의 도시가요, 밑으로 100m를 내려갑니다. 20층으로 저런 집들이 되어 있고요. 관광객들에게 개방된 것은 지하 8층까지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저 도시에 당시 추산 몇 명이 저 도시에 살았냐면 저 지하에서 2만 명에서 4만 명이 저 지하에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갔을 때 깜짝 놀란 건 지하 저렇게 내려가면 굉장히 답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벤츄레이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요. 답답한 걸 느끼지 못합니다. 거기에 2만 명에서 4만 명의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평생 밖을 나와보지 못하고 저기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자들만 나와서 먹는 것을 구해왔고 여자와 아이들은 나오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갑바두기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그 상황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저 지하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평생을 저 지하에서 살았을 수도 있는 사람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그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하고는 많이 틀린 거죠. 오늘 베드로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흩어진 나그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야말로 고난을 받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가장 확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 거죠.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어떤 상황에서? 저런 지하에서 숨어서 사는 상황 가운데서 그 이유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또 사람들에게 아는 척을 해도 괜찮은 이야기니까 잘 들으세요. 유쾌한 사순절이라고 하는 설교문을 읽다가 제가 흥미롭게 보았던 구절인데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절이 오기 전 40일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고 사순 40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의 단어로는 Lent, L-E-N-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앵글로색슨적 영어의 랑그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순절이 지나면요 봄이 옵니다. 여러분 되게 부활절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이 언제죠? 3월 말 아니면 4월 초 중순경에 부활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부활절이 오는데요 유쾌한 사순절, 여러분 사순절이 유쾌할 수 있나요? 사순절은 예수님 고난을 통해 부활을 기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유럽 문화에 보면 축제가 있어요. 그 축제가 뭐냐면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카니발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거 생각 안 나세요?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여러분 사순절이 오기 전에 4일 정도에서 5일 정도 이 카니발 축제를 하는데요 굉장히 노는 일에 우리가 이제 사육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놉니다. 근데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이요 본래 이 까르네 이 고기라고 하는 말이고요 레바레라고 하는 말은 고기여 안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니발라는 뭐냐면 고기여 안녕. 사순절이 오면 고기를 먹을 수 없고 그때는 결혼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오기 전 카니발은 뭐냐면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 고기여 안녕이라고 하면서 뭐라냐면 제대로 슬퍼하기 위해서 4, 5일 동안 제대로 노는 게 카니발입니다. 아셨어요? 그 축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놀고 나서 40일 동안 제대로 슬퍼합니다. 제대로 슬퍼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활절이기 때문에 제대로 슬퍼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부활절이 없다면 이 사순절의 슬픔은 정말 슬픔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고 고난의 시간일 텐데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면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고난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소망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나그네가 아니라 인생을 나그네로 살아가며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이야기예요. 200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년 전이네요. 미국의 신경과 의사들이 모여서 신경과학회 학술대회장에서 시상을 하는데 의사가 아니라 피아니스트가 상을 받았습니다. 레온 플라이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상을 받은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유가 뭐냐면 이 레온 플라이셔는 8살 때 연주회를 처음으로 가졌을 만큼 천재적인, 그래서 당시 음악가들이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피아니스트라 이야기를 했어요. 16살에 뉴욕 필과 협연을 냈고요. 17살에 카네기 홀에서 독주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앞날이 창창했던 그 30대 초반 그의 인생에 고난이 오죠. 오른손에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된 거예요. 피아니스트에게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한 일입니까? 100년을 뒤로 돌려서 100년 전에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비트겐슈타인을 어떻게 찬사를 보냈냐면 모차르트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할 만큼 찬사를 보냈던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부상을 당하고 오른손을 절단하게 됩니다. 그의 피아니스트로서의 인생이 끝나버리게 된 거죠. 10년 동안 방황을 했고요. 근데 그는 음악에 대한 사랑, 소망을 놓지 않고 사람들 작곡가를 찾아다니면서 혹시 왼손만으로 연주하는 곡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모리스 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디장조라고 하는 곡을 만들어줍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이 어떻게 한 손으로 연주했는지 궁금하시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감동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만 보겠습니다. 자, 이 비트겐슈타인이 연주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왼손만을 위한 곡이 1000곡 이상이 만들어지고요. 두 손으로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왼손으로 연주를 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다시 플라이셔에게로 돌아옵니다. 아, 그는 한 손으로 피아노로 칠 수 없게 되자 그는 작곡가가 돼서 다시 돌아왔고요. 1995년 그는 오른손으로도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는데 신경학회 그 도움을 받아 이게 팔이 낫게 된 거예요. 그때 Two Hands, 두 손이라고 하는 음반을 가지고 그는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는 연주가가 되어서 신경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피아니스트에게 오른손을 잃어버린다는 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었을까. 그런데 그의 인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은 그 음악에 대한 사랑, 음악에 대한 소망이 그로 하여금 한 손으로 연주하기도 하고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죠. 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이 오면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왔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땅 위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갈 길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과 나그네의 시간들을 지나가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것은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산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들이 알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업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을 우리가 잘 알죠? 밤새도록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룻밤 고기를 못 잡았다고 그게 무슨 큰 고난인가? 사실 우리들이 겪는 고난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요, 크고 작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제일 큰 거죠. 고난의 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크고 버거운 거죠. 어쩌면 베드로에게 이 고난의 누군가가 보기에는 작은 순간이라고 이야기했을,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그 고난의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았어요. 아, 이분이구나.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분 앞에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의 삶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살아도 되겠다,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베드로의 인생은 쉽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다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 평신도들과 함께 제가 쓴 설교 원고를 이렇게 나누어주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묵상한 글을 좀 한번 나눠봅시다, 그래서 묵상 글을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는데, 한 권사님이 이 원고를 보고 이 베드로서를 읽고 이런 묵상 글을 써줬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교회에서 아주 친했던 권사님이 말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내게 들렸다. 나 또한 그 소식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받지 않았다. 몇 번 시도 끝에 통화할 수 있어 나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시간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분도 암으로 이렇게 투병했던 일이 있어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병이 아니라 그 병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리고 그에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세 가지를 적어 보내주었다. 이런 내용이었다. 권사님, 세 가지 마음가짐과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세요. 병보다 무서운 세 놈이 찾아올 거예요. 첫 번째, 실망이 찾아올 겁니다. 절망하지 말고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묻고 답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기쁨이 사라질 거예요. 먼저 감사를 찾고 기쁨을 회복하면 됩니다. 권사님은 암이라는 중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회복하는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이라 믿어요. 당신을 믿음의 형제로서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당신 곁에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고 만나의 기도팀이 있습니다. 우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승리한 고백의 이야기를 제가 뒷부분까지는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믿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는데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어떤 시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기에 여러 가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그 영어 성경이 명확한 것 같아요. All kinds of trial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종류의 고난인가, 여러 종류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고난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고난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도리어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살게 하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이유를 바라보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고난 가운데서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기뻐한다. 작년에 2월 7월 집회 때 몽골의 선교사라고 있는 박관태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이런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그분은 이미 첫 번째 텀으로 몽골의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고려대학병원에 대학병원 과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뭐 대학병원의 과장이면 명예 그리고 삶이 이미 보장된 상태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몽골에 대한 생각을 주시고, 아니 하나님 이미 한번 갔다 왔는데 왜 자꾸 가라고 하시는지 그 싸움이 치열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몽골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몽골에 갔을 때 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몰아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내 사역에 꽃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웬 꽃길? 갔더니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박관태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온갖 시험 가운데서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나는 온갖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합함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짜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될 때, 아, 이것이 가능하구나,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다, greatly rejoice. 어떻게 기뻐하면 크게 기뻐하는 걸까요? 우리의 시험 가운데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세상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시험 자체를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시험에 오는 거, 아,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우리들이 크게 기뻐하는 도다. 그래서 시험아 와라,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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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시험에 빠질 필요 없어요. 시험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시험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일부러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 성도의 고백을 하나 제가 더 읽어드리려고 해요. 묵상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5개월간 준비하던 영재고 시험 발표가 있기 전날이었다. 남편은 내일 발표이니 붙어도 파티를 하고 떨어져도 파티를 하자고 했다. 남편이 신앙을 가지면서 더 삶에 여유로운 모습을 가진 것을 보게 되어 사실 놀랍고 감사했다. 준비한 기간도 짧았고 시험 한 달 전부터 몸이 많이 아파 컨디션을 잘 조절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혹시 떨어질지 모른다고 생각은 했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2차 시험을 치른 영재고에서 아들을 인터뷰하려고 직접 중학교에 오는 일이 있어 내신 기대도 하고 있었다. 결과는 떨어졌다. 발표된 날
우리는 멋진 중식당에 파티를 했고, 딸은 하나님이 오빠에게 다른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오빠를 위로해 주었다. 우리는 아들에게 그동안 수고했고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심을 기대하자고 말해 주었다. 아들은 짧은 기간 준비했지만 면접관이 학교에 보러 오는 영광을 누린 것으로 감사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좀 생각하는 모습이다. 합격을 위해 달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에 가치를 두었기에 떨어진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길을 기대하고 온 가족이 격려해주는 시간은 오직 합격을 목표로 수년간 준비해오다 불합격되어 아이도 엄마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집에서 부담 주지 않는 분위기이니 아들도 빨리 회복되는 것 같고 집안 분위기는 이상하게도 발표 전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감사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되 그 가치는 하늘에 두어야 함을 보았고 경험하였고 감사하게 된 기회였다. 전 그냥 여러분들의 삶의 아주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고 그게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식 떨어진 것 때문에 난리를 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우리는 사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어떡하냐고 통곡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가장 두려워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건 도대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많이 하시던 이겨놓고 싸운다 이런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이겨놓고 싸우는데도요, 싸우는 동안은 힘든 거예요. 그죠? 이겨놓고 싸워도 맞을 땐 아픈 거예요. 근데 이긴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들의 생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김문은 목사님이 쓴 책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공식을 써놨어요. 보세요.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good, G-O-O-D, minus, God. 하나님을 빼면 뭐만 남아요? 네, O. 저걸 영어로 볼 수 있게 nothing 이라는. 근데 아무것도 아닌 O에다가 G-O-D, God을 붙이니까 뭐가 돼요? good이 돼요. 역시 별로군요. 네. 네. 참 괜찮지 않아요? 그렇구나.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을 따라가 보니 어느 날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인생이 긋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나그네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이 있는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는 그냥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나그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사람을 어떻게 고쳐나가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이 그 사람을 고쳐나가는구나. 걔 환자들을 진료하는데요, 불치병 환자로요 사람들의 이렇게 부축을 받고 온 사람이요 진료하면서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그냥 혼자 걸어간대요. 그런데요 아프다고 이렇게 온 사람한테 이거 불치병이라고 얘기하면 부축받고 나간대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연단이 있어요. 근데 연단은요 어떤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소망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아픈 것 아프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난이 고난이 아닐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소망, 믿음 있는 나그네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니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른 바, 무섭게 바람 부른 바, 물결이 높이 설레네,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은 주님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찌할꼬 통곡하며 주저앉을 때, 우리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것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봄이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꽃길을 펼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너희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는 나그네로 그렇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손길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되 너희들은 택함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가슴에 담고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